인천의 반려인구의 수는 20만 명에 달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수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유리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센터. 보호자가 사망해 홀로 남겨진 동이, 옥상에 4년간 방치됐다 구조된 해피 등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유기견 총 36마리가 보호 중입니다. 연수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유기견들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학생들이 힘을 합쳐 집을 청소합니다. 먼지를 쓸고 치우느라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보람찹니다. 더운 날씨지만 애들 보면서 이제 산책시키고 그런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도살장에서 구조된 찐이는 다른 학생들과 산책합니다. 시원한 물로 목도 축이며 함께 여름 햇살을 즐깁니다. 부엌에선 사료 챙기기에 한창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잊지 말고 이렇게 주면서 애들이 지금 나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절약이나 장이나 눈 좋아지는 약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고 영양제 하나씩 놔보자. 학생들은 전날 고구마와 두부로 만든 수제 간식도 나눠줍니다. 반려견에 대한 수업도 받고 봉사를 통해 직접 몸으로 겪어보며 아이들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갑니다.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고 접점도 없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직접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용기만 있다면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번 교육엔 연수구 내의 중고등학생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총 9회차로 진행되는 교육과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워봅니다. 동물보호 생명존중 교육이나 패티캣 교육, 그리고 이렇게 유기견 보호센터 와서 봉사활동 하는 걸로 좀 아이들이 아 유기견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동물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배우고 좀 함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2024년 인천에서 유기된 동물의 수는 5,700여 마리. 이 가운데 새로 입양되는 건 10마리 중 3마리에 불과합니다. 버림받고 있는 유기견이 많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수업의 가치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유리입니다.